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톳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장톳은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씻어 찬물에 30분가량 담궈두시면 염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 스타일의 톳나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톳 200g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당근 반 개는 채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2테이블스푼을 넣고 당근을 볶아주세요. 당근을 볶으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당근이 절반가량 익으면 톳과 설탕 1테이블스푼을 넣고 1분가량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청주 2테이블스푼, 물 1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국물이 3분의 1가량 줄어들면 올리고당 1테이블스푼, 간장 2테이블스푼을 넣고 마저 졸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부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톳 계란국을 만들겠습니다. 톳 100g을 준비해주세요. 톳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대파 반 개는 송송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 500ml를 준비해주세요. 말린 톳을 사용하실 경우 톳을 불린 물과 다시 육수를 5:5로 쓰시면 됩니다. 계란 하나는 잘 풀어주세요.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부어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톳을 넣어주세요. 소금이나 간장으로 취향껏 간하시면 됩니다. 끓어오르면 계란이랑 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톳 향에 민감하신 분은 끓이실 때 청주와 후춧가루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톳 나물을 만들겠습니다. 톳 200g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톳을 한번 데쳐주세요. 데친 톳은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통깨 1테이블스푼, 간장 2테이블스푼, 참기름 2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